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들입니다. 네, 정말 날씨가 이제 봄. 네, 정말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 요차량의 문의가 부쩍 늘어나서 오늘 또 가성비 좋은 대형 SUV 차량을 또 한 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가성비 좋은 수입 SUV, 네, 수입차 SUV계에서도 또 판매 1위라고 하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형 SUV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만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66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2년 10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단 9만 1,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베스트셀링카 익스플로러 3.5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수입 SUV를 원하셨던 분들 아마 이 차량이 거의 꿈의 차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옵션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간, 활용도, 내구성까지 모두 다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차량이고요. 차박 캠핑에 좀더 넓은 SUV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이제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익스플로러 중에 좀 흔하지 않은 색 중에 하나죠. 정말 남성미 있는 검은색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된 차량입니다. 그릴 라인이 검은색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본네트부터 해서 범퍼 라이트 상태까지 정말 전체적인 컨디션 매우 깔끔하게 잘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차량 사고도 전혀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뭐 단차나 색깔 차이도 지금 없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옆으로 보셨을 때 일단 가장 큰 인상을 주는 게 바로 이 크롬일 것 같은데요. 휠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 타이어 지금 보시면은 한 30,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시크릿 넘버, 네, 도어 락처럼 이렇게 비밀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정해져 있으면은 키가 없어도 문을 열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위로 보시면 위에 이렇게 루프 레일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큰 차기 때문에 위에 루프 캐리어까지 거의 씌우진 않는데, 그렇다고 이 루프 레일이 없으면 되게 밋밋하거든요. 확실히 측면부에서도 SUV가 갖춰야 될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전체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문콕이나 기스도 거의 없이 정말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휠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에 휠 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상태가 매우 깨끗해요. 지금 크롬 까진 데도 거의 없고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 한번 봐드릴 건데, 앞에 타이어와 거의 동일하게 한 30, 40% 정도 뒤에 타이어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후면부 디자인적으로도 확실히 되게 깔끔하고 간결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미국 차량답게 이렇게 두꺼운 이런 크롬 라인으로 뒤태에서 좀더 고급스럽고 차가 커 보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AWD 4륜구동이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네, 트랙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뭐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가장들이 이 차를 꿈꿔오는 이유가 바로 요 공간일 것 같아요. 지금 뒤에 폴딩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간이 요 정도 나와요. 엄청 크죠? 거기에서 폴딩까지 하면은 뒤에 진짜 매트 조그마한 것만 깔면은 차박 캠핑이 가능합니다. 정말 큼지막하고 실용성 있는 뒤에 트렁크 공간과, 그리고 익스플로러에서 빼먹을 수 없는 버튼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뒤에 3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는데요. 버튼 하나로 이렇게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네, 의자를 접고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좀 많은 인원들이 차를 타야 될 때는 7인승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뒤에 시트를 올렸을 때도 밑에 트렁크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튼 하나로 다시 접혀요. 네, 그래서 이 뒤에 시트를 열고 피는데 힘들 필요 없이 그냥 멋있게
버튼 하나로 다 작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한번 닫아볼 건데요. 지금 뒤에 전동 트렁크 상태도 완벽한 컨디션. 거기에다 뒤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지금 이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큰 문콕이나 기스 하나 없이 정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 단순 교체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9만 킬로라는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도 확실히 컨디션,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드렸는데 이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직접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익스플로러 차량 묵직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게 정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안전하겠다는 느낌이 제일 크게 드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소음이나 진동이 전혀 실내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네, 6기통에 지금 이 진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익스플로러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차량 옵션 많기로도 유명하죠. 이제 옵션 한번 살펴드리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은 뭐 당연히 전동 시트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트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위에 쪽 보시면은 등받이 쪽이랑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핸들 쪽에도 기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일단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계기판에 오른쪽 트립창 컨트롤하는 버튼들과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왼쪽으로는 왼쪽 트립창을 컨트롤하는 버튼들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전체적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차박 캠핑하기 딱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확실히 개방감도 정말 좋고 이렇게 글라스 루프로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늘의 이 별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지금 보시면은 ECM 룸미러 뒤로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과 블랙박스 기능까지 정대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의 풀옵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올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니의 3D 맵으로 따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고 클라이메이트 부분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다 열선 시트 3단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여름철에 쓸 수 있는 통풍 시트에 핸들 열선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잘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지선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큼지막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에 쪽으로 이렇게 네, 에어컨 버튼들 뒤에서 터치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따로 외부로도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공조기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모습들, 그리고 기어 너브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4륜 구동이기 때문에 4륜 구동 모드 변환 버튼까지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말 모드, 핸드 모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까지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어디 못 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간단하게 살펴봐 드렸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확실히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공간적인 모습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합니다. 좀 뒷자리가 높아가지고 집에 있는 쇼파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도 이렇게 공조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차박 캠핑에 추천하는 차량들 중에서도 이 익스플로러의 추천이 가장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뒤에 트렁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네, SUV에서 이렇게 뒤에 폴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 차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 트렁크부터 일자로 쭉 펴지는 모습 때문에도 확실히 차박 캠핑의 유용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이제 이 차량 제가 끌고 나가서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익스플로러 차량은 제가 여러 번 찍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운전할 때만큼은 이 큰 차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또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엔진 출력을 갖고 있고요.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살짝 밟아보면은
정말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잘 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익스플로러 차량들 엔진 성능 하나만큼 알아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살짝 한번 밟아 볼게요. 네, 밟으면 그냥 씁니다. 네, 일단 지금 브레이크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밟아 보면은 네, 밟자마자 바로 쓸 정도로 네, 브레이크 컨디션까지도 매우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내려서 이 차량에 대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일단 이 SUV, 이렇게 큰 대형 SUV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부드럽고 정숙한 엔진 소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차량 이제 바로 엔진 소리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 익스플로러 차량은 항상 설명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정말 정숙합니다. 네, 놀라실 정도로 조용하고 거기에다가 이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출력까지 정말 엄청난 출력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도 될 만한데요.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2년 10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단 9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베스트셀링카 바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AWD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포드에서 나오는 차량들 중에 국내 판매 1위, 그리고 SUV 중에서 네, 국내 판매 1위라고 해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택하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다시 한번 이 차 어때 판매금액 설명드리면은 1,66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급 대비해서도 확실히 짧은 주행거리와 최고라도 불려도 될 만한 그런 금액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내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차량,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